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2년 전 숨진 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이야기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조리실에서 17년간 일을 하다 폐암을 얻게 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드리워진 그늘.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고 서재숙 씨의 남편을 주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모 공원에 들어선 남성. 고 서재숙 씨 봉하남 앞에 멈춰서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나왔어. 고 서재숙 씨는 17년간 한 중학교 급식 종사자로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년간 투병 끝에 지난 2022년 5월 숨을 거뒀습니다. 폐암이라고 할 때까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뭐 일단은 폐암이라고 하는 거에 충격파가 크니까 집사람도 그렇고 다른 동료들도 급식 일 자체가 그런 거를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크게 인지를 못하죠. 뒤늦게 아내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굽고 튀기면서 생기는 연기가 제대로 환기되지 않은 곳에서 일해왔던 겁니다. 서 씨는 이 같은 근무 환경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릇 위에 얼굴 들이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옆에서 바로 빼기 전에는 내 등 뒤에서 바람을 불어서 절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지 않는 한은 일단 내 얼굴 스쳐서 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 씨는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파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바로바로 보강돼야 되는데 못 되면은 무조건 그 시간은 채워야 돼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세죠. 아내는 떠나보냈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남편. 이제라도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먼저 조성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애들한테 질 좋은 급식이 되겠죠.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네, 고 서재숙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급식 조리 환경은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환기가 안 되는 조리실이 많고 100kg의 카트도 직접 날라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가 자신들의 근무 환경을 직접 촬영해 보내왔는데요.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하영 기자입니다. 지하 좁은 통로를 지나 들어가는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 조리실. 창문 너머는 벽으로 막혔습니다. 운동장 쪽에서 보면 완전 지하라 창문이 식당 안쪽에는 아예 창문이 이렇게 깜깜 벽이에요. 이렇게 꽉 막힌 곳에서 700인분의 급식에 필요한 음식을 굽고 튀기고 찌는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조리실 전체가 뿌옇습니다. 환기구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급식 종사자는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는지, 얼마나 익었는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조리가 되는 동안 종사자들은 연기와 함께 생활합니다. 폐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는 환경. 그러나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검진은 입사 6개월 후에 받는 검사 단 한 번이 전부입니다. 이후 정기검진 시기나 지원은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검진 하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지만 어쨌든 환기시설이 또 미흡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라도 정례화를 시켜서. 식기세척은 자동화됐다지만 거대한 솥단지를 씻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교실 배식은 급식 종사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국과 밥, 반찬통에 식판과 수저까지. 100kg에 이르는 카트를 두 개씩 빠른 걸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음식을 들고 나르고 무거운 조리용기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자주 들다 보니 인대가 파열되기도 하고 안 아픈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관절 통증은 일상입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고 싶고요. 저희도 아이들의 맛있는 급식, 좋은 급식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고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사람들이 떠나고 빈자리는 남은 종사자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왔습니다. 냉방기구를 켤 수 없는 조리실. 그야말로 찜통 속에서 급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 고된 노동과 열악한 처우, 급식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발빠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이렇게 연기 가득하고 조리를 위해 냉방기구조차 켜지 못하는 급식실. 이 안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지만 특히나 폐암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을 흡입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독물질을 정화해줘야 할 환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급식실의 위험 요소, 백창현 기자가 정리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조리 실무사 한 명이 양념을 넣자 연기가 올라옵니다. 음식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조리 실무사를 지나 환기구로 통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연기가 호흡 공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조리 중에 발생하는 이 연기가 바로 조리흄이라고 불리는 유독 물질입니다. 조리흄에는 미세 분진,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 물질이 가득해 폐암 유발 물질로 분류됩니다. 조리흄 외에도 일산화탄소 순간 발생량은 기준치의 44배가 넘기도 합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유독물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과연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도 내 학교 환기 설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19,000여 설비 중 기준치를 만족한 것은 5,400개. 2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별로 살펴보면 수원은 32.6%, 평택은 36.2%로 평균보다 높지만 이천시의 경우 기준치를 충족한 설비가 4%, 안성시는 5.8%밖에 안 됩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은 급식실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배식차 알고 계시죠? 이런 수십 킬로그램의 배식차를 직접 교실로 가져가는 교실 배식도 급식 종사자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실 배식을 할 경우 한 명의 조리 실무사가 다섯 개의 카트를 교실로 옮겨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 기준 428곳, 20%의 학교가 식당이 없어 급식 종사자에게 카트를 옮기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경무에 시달리는 이들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198만 6천 원.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인 206만 원보다 적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결혼이 늘어나고 남은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급식 종사자 결혼이 없었지만 2022년에는 22명의 결혼, 2023년에는 급격히 늘어 484명이 부족했습니다. 산재는 2021년 351건이었는데 2022년 515건, 2023년에는 567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 과연 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폐암 선고를 받은 두 명의 종사자를 김성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소 손맛 좋기로 유명했고 특히 아이들을 예뻐해 학교 급식실에 취업했다는 서모 씨. 3년 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폐암 판정을 받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안이고 우리 친척이고 어디고 하나 자체가 아무 한자가 없어요. 제가 차차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왜 이런가. 왜 하필은 내가 그런 말밖에 서 씨는 폐암의 이유가 급식실의 환경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조리실이요. 이 자욱한 안개가 끼면 푹 하잖아요. 조리실에 사람도 안 보여요. 우리가 튀김을 하고 부침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닦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푹 해가지고. 내가 다 마시는 거지. 외부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각종 연기와 먼지는
어찌된 일인지 급식실 밖으로 빠지질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븐의 연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되잖아요. 오븐의 연기가 조리실로 나와요. 그 오븐의 연기가 나오는 연통이 있어요. 이게 밖으로 조리실 밖으로 해놨는데 이게 조리실 안으로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그 연기가 아니고 저 연기가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리원들 다. 서 씨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게 왔나 싶고 나한테 지금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하고 맛있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 욕을 내와서는 너무 마음이 울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일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많아.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조모 씨. 그녀도 1년 전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받은 건강검진에서 다수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5년 이상 된 사람이 4사람이 가서 했는데 세 사람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폐결절이 나온 거예요. 폐결절이니까 저희도 뭐 그냥 폐결절이니까 괜찮겠지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소형 물질 넣고 다시 검진을 했어요. 근데 이상이 없었는데 저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것도 그랬는데 정말 이제 들어가니까 조직 검사니까 이제 폐암으로 딱 판정이 된 거고요. 초기.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다는 조 씨. 급식실에서 나는 연기가 근무 장소로 들어오는 것은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깊게 안 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닥터가 있으니까 세게 빨아들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급식실은 난리네요. 이렇게 저는 창문하고 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들어오면은 이게 잘 안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근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불성이라는 거는 영양사니까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영양사실 조리실 내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설계들을 봤을 땐 조리실 내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청하기를 나는 외부에 창문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완전히 이게 조리실 내에 있는 거지 이게 왜 조리실 내에 있는 게 아니냐 사진 찍어서 보면 좋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중 폐암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급식 종사자들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해 학교 급식 종사자 가운데 125명이 폐암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급식실 환경이 암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했을 때 폐암 발생률, 호흡기 질환들이 높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환기나 이러한 다른 대처 같은 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 이들의 건강이 곧 학생들의 건강으로 직결되는 만큼 다방면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네, 열악한 급식실 환경으로 인해서 폐암까지 걸리게 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학교 급식실 문제 현상과 원인, 대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많은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려서 고통받거나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관련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도내 급식 노동자 13,063명 가운데 한 1%가 조금 넘는 125명이 폐암 또는 폐암 의심 증상이 있다 이런 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5명은 산재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1%가 조금 넘는 수치 어느 정도인가 잘 가늠이 가지 않으실 텐데 일반인의 폐암 발병률에 무려 38배나
높은 수치라고 굉장히 합니다.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조리슘이라는 개념이 고온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예전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고온으로 기름을 튀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요리 과정에서 노출돼 있는 그런 중국 음식 조리원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 조리슘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심지어 가족력도 없는 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사이에서 폐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5년 사이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암이 발병이 된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먼저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것도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기 지역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죠.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을 근무 경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한 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정책을 좀 바꿔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6개월만 지나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그 폐암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진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학교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2년, 3년은 당연하고 5년, 또 10년, 15년, 2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조리슘에 노출되면서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단 한 번의 검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연대 경기본부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2년에 한 번씩 이 조리원들에게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좀 실시해달라. 2년마다 해달라는 거죠. 이걸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또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사실상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게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 대부분 조리실들이 지하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창문은 거의 열지도 못하는 환경에다가 단시간에 수백 인분의 그 음식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환경 개선이 너무 시급해 보이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조리슘이라는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빨리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급식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불만이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눈이 따갑다. 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수증기가 한번 그 급식실 조리 실에 차게 되면은 네.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은 동선에서도 그 뜨거운 음식들을 옮기거나 붓고하는 과정이 또 예. 2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돈에 1,700개 교를 대상으로 2,244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공기의 유입과 오염물질 배출을 담당하는 청정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환경 개선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업무 강도라든지 인력 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 개선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업무 강도입니다. 그렇죠. 이 대부분의 그 학교 급식 종사자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네. 안 그래도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인데 여기에 또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이 급식 종사자 96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90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달이네요. 모집 인원보다도 미달이 된 거죠. 네. 53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 12달 중에 아이들이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3개월 정도를 합니다. 네. 3개월을 하게 되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불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3개월은 강제로 무급 휴직이 되는 셈이죠. 그러네요. 급식 종사자는 방학 중에는 비근무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라고 학교 측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 겸직 허가서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종사자들이 겸직 허가서를 신청을 하면은 학교장이 그거를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대부분 승인을 내려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시거나 일을 못하시게 되면은 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이걸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급식 종사자의 1년 근무일수가 방학을 제외하고 290일가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비근무자 1년 근무일수를 320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보다 30일이 더 많죠. 조례를 통해 갖고 이렇게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종사자들이 학교를 출근을 하는 것이죠. 나와가지고 안전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그다음 학기에 조리를 하기 위해서 뭐 환경 개선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네. 며칠 출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방학 중에도 일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한 달치 임금을 더 받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서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방학마다 수입이 없는데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당연하죠. 뭐 교육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문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솔루션을 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표준적인 형식을 만들고 그거가 이제 학교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급식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설비 이상으로 사실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사실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 저출산 시대 정말 귀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따뜻한 그 밥 한 끼를 짓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한 끼 식사를 위해 이들은 환기도 안 되는 유독물질 가득한 곳에서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매일 빠르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1년에 3개월 방학 때는 월급도 없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밥을 짓는 그들의 노동 환경과 조건은 너무나 열악해서 열심히 찌고 굽고 튀기고 그렇게 따뜻한 밥이 완성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병들어갑니다. 왜 노동자들이 노동하다 죽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잘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마칩니다.